네, 감독님 지난 경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좀 2세트를 가져오고도 3세트를 내주고 말았는데요. 좀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고 좀 어떤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될까요? 잘 하다가 뭐 그런 경우는 항상 뭐 있다고 보고요. 그만큼 우리가 그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못했던 예,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또 이승원 세터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원중 세터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요. 조금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. 감독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요. 앞으로 좀 경기 운영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? 사실 그 기술적으로 지금 뭐 원준이가 그 스타팅을 뛰기는 조금 무리가 되는 상태고 그렇지만 그 원준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짱 하나는 또 있거든요 세타로서 근데 그걸 믿고 하고 있고요 또 승원이가 또 오면 또 승원이가 또 흔들릴 때또 원준이가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도와서 하게끔 예, 그런 팀을 만들겠습니다. 네, 끝으로 오늘은 대한항공을 만났는데요. 뭐 1라운드는 3대 0으로 이겼지만 시즌 첫 경기였기 때문에 좀 상대가 정비가 덜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.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키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? 아무래도 강한 서브를 넣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거를 좀잘 버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1위로 탈환하는 현대캐피탈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현대캐피탈 최태훈 감독 만나봤습니다. 네, 감독님, 이 1라운드 OK전과 지난 OK전과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. 좀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요? 그래서 첫 번째 1라운드째 오케이 땐 우리가 범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절실함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근데 2라운드에서 좀 정신적으로 조금 애들이 집중해서 들어가 가지고 범실이 좀 많이 줄은 것 같고 우리 서브가 좀 많이 잘 들어간 것 같아 갖고 좋은 시합을 한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독님께서요, 1라운드 때는 호흡과 체력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셨잖아요. 네, 지금 감독님이 보시기에 선수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고, 또 컨디션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까? 지금 체력적하고 호흡 관계는 아직도 뭐 그렇게 완벽하게 올라오지는 않고 또 특히 지금 우리 용병 가스파 선수도 아직 뭐 그렇게 좀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. 그래서 한 선수가 코트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볼 배분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려 가면서 시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네, 끝으로 오늘은 현대를 만났는데요. 뭐 이미 이기기 위한 전략은 감독님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오늘 어떻게 하면은 1라운드에 대한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까요? 글쎄 뭐 현대가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 공격력이 제대로 공격수한테 볼이 배달만 되면 현대는 공격력이 해서 막기가 쉬운 팀은 아닙니다. 그래서 볼이 잘 배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서브를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. 오늘 계속해서 1위를 지키는 대한항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 만나봤습니다.